안녕하세요. 한국미술교육원 종명쌤입니다. 이전까지 학원 선생님들의 시범 동영상을 단순히 빨리감기 형식으로만 올려드렸었는데요. 과정이나 기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셔서 이참에 유튜브 레슨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입문과정이나 기초과정을 위한 유튜브 채널은 이미 훌륭한 채널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 학미원에서는 어느 정도 살짝 경험이 쌓이신 초, 중급 과정을 위한 레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레슨으로 톤 단계 관점으로 바라보기 1을 준비했고요. 경물은 성류입니다. 영상에 활용된 사진 자료 및 스케치 자료는 옆에 보이시나요? 블로그 주소 들어가셔서 레슨 자료 항목에 올려놔드렸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마음껏 사용하시고요. 그럼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뿅! 이제 시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밑색을 깔아주는 단계인데요. 밑색을 어떻게 깔아주느냐, 그리고 어떤 색감을 깔아주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다른 느낌의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에 대한 밑색에 대한 강의는 다음으로 미뤄두고 오늘은 일단 그린쉘로 하나로만 밑색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부분인데 그린쉘로는 투명도가 높은 색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감들이랑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겹쳐서 칠해졌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색을 사용할 수 있는 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밑색 까는 단계 뭐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빨리감기 5배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역 이렇게 뭐 빛이 띵 하고 비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빼고는 일단은 쭉쭉 깔아주면 되는 단계입니다. 뒤로 갈수록 좀 대충하는 경향들이 다들 있는데요. 물감 농도하고 물 농도하고 정확히 맞춰줘서 마지막까지 좀 꼼꼼하게 깔아주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칠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게 될 건데 물감을 붓을 너무 눌러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단계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음악이 끝나고 초벌도 다 끝났습니다. 충분히 말린 후 이제 석류 알맹이를 그려나가는 단계인데요. 설명할 내용이 많기도 하고 살짝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니까 음악은 좀 더 차분한 음악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수채화를 처음 배울 때에는 처음 말려가면서 리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데요. 기본 자세가 어느 정도 숙달되신 분들은 마르지 않은 화면 위에 바로바로 톤 단계를 내는 스킬을 사용하시면 그림이 좀 더 빨리 진행되고
더불어서 재미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화면만 봐서는 좀 모르시겠죠? 그럼 잠시 시범화면을 멈추고 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레슨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붓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진을 좀 보실게요. 일단 위에 있는 붓은 화지와 거의 직각 방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붓을 사용할 때 힘이 너무 많이 화지에 전달되기 때문에 물감도 좀 연하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쉽게 좀 뭉개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붓 각도는 많이 눕혀져 있어서 거의 화지와 수평에 가까울 정도로 사용하는데요. 저렇게 돼 있었을 때에는 화지에 눌리는 힘도 좀 적고 그래서 물감 자체를 올릴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회화를 시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감을 콕콕콕콕 찍어서 촉촉한 물감 위에 물감을 덩어리째 찍어서 지금 발라주면 네.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살짝 생길 거예요. 똑같은 퍼머먼트 레드라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윗부분에 사용되어졌었던 퍼머먼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좀 많이 사용했었던 경우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퍼머먼트 레드는 물감을 톡톡톡톡 그대로 떠다가 슉 발라주면 예, 지금처럼 좀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붓을 지금은 좀 살짝 눌러줘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래쪽이 살짝 그라데이션이 생겨서 연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붓을 어떻게 어떤 각도로 또 힘을 어느 정도로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라데이션이 생기고 연해졌다가 진해졌다가 그 다음에 물감 농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시 물감이 진해지고 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법을 능숙난하게 사용하다 보면 좁은 공간 안에서도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위에 좀 더 진한 크림슨 레이크 색깔을 올려줄 건데요. 완벽하게 마르지 않은 그 위에다가 올려줬었을 때에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지금 밑에 퍼머트 레드 색감이 거의 말라가던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라인이 살아있는 모습이 좀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지점은 나중에 뭐 제거를 해주든지 아니면 연하게 펴서 발라줄 거고요. 네, 지금 이렇게 물감을 살짝 연한 색감을 바로 마르기 전에 그라데이션을 주시면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로바로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되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퍼머넌트 색깔 위에 크림슨레이크를 연하게 발라놓았던 그 위에 물감을 톡톡톡톡 찍어서 붓을 살포시 덩어리져 있는 물감 자체를 그대로 올리듯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붓을 누르지 말고 붓끝에만 살랑살랑 물감 위에다가 화지 위에다가 그대로 물감을 얹혀놔 준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크림슨레이크가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서 뉴트럴 틴트를 바로 덩어리채 톡톡톡톡 해서 그대로 붓을 끝부분만 이용해서 네 지금 이렇게 절대 붓을 누르시면 안 돼요. 물감을 화지 위에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붓끝만 살랑살랑
지금 북극만 화지에 맞닿아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물감이 뭉개지지 않고 그대로 올려주면서 선명도도 높고, 그 다음에 마르지 않은 위에다 했기 때문에 경계라인이 날카롭지 않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바로바로 줄 수 있습니다. 네, 밑에 부분에 풀어주는 부분들도 바로 끝에만 살짝 해주신 다음에 바로 연한 색감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시는데, 이때도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붓을 절대로 직각 방향으로 세워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붓을 최대한대로 화지와 평행하게 각도를 유지해 주시고 붓끝으로만 살포시 정리해 주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떤 요령인지 아시겠죠? 우선은 퍼머먼트 레드와 크림슬레이크 딱 두 가지 색으로만 진행하시면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와 석류 고유색인 붉은색, 그리고 좀 어두워지는 강한 붉은색 3단계가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인 구조가 설명될 것입니다. 원리는 참 단순하죠? 이 단순한 원리로 다음 단계까지 쭉 그려줄 건데요. 이해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까지 빨리감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석류 아랫부분을 뉴트럴 틴트로 석류 알맹이들 사이 이음새 부분을 찍어주시면 총 4단계 톤 변화가 생깁니다. 뉴트럴 틴트는 아이보리 블랙 바로 전 단계 색으로 투명도가 높은 색깔인데요. 물에도 빨리 녹는 편이라서 혼색 시에도 많이 탁해지지 않습니다. 그린 계열, 블루 계열, 그 다음에 레드 계열 모두의 혼색해도 좋은 색이고요.
뉴트럴 틴트까지 사용해서 이제 석류 전체를 쭉 그려나가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쭉 진행되니까요. 다시 빨래감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범의 단계차가 커지는 만큼 음악도 좀 음폭이 커지고 경쾌해지는 클래식 음악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석류 껍질 부분입니다. 알맹이와 다르게 껍질 부분은 확산체 질감이라서 그라데이션 기법이 아닌 터치를 띄엄띄엄 말려져 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유 색감 자체도 알맹이보다는 진하기가 약한 색감이기 때문에 색단계도 알맹이에 비해서는 단계 차이가 살짝 줄어들겠죠. 질감이나 명도 차이에 의한 접근 방식은 이후에 다시 정리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은 색감의 단계 차이만 고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림의 단계를 밝은 부분에서 한 톤 정도 더 넣어 부드럽게 만들면서 마무리를 할 것인데요. 이 단계에서도 항상 붓을 세게 누르지 않고 가볍게 붓을 운영해 주시고요. 마무리는 개인의 욕심껏 하시면서 본인이 보기에 더 이상 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오늘 레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을 관찰하면서 그린 석류가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림과 사진을 비교해 보면 닮은 듯 다른 점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이유는 사진은 실물을 그대로 화면에 옮긴 것이고 그림은 그리고자 한 사람,
즉 제가 조형의 원리로 석류를 해석하고 이해한 후에 그림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관점의 조형 원리로 대상을 이해했느냐? 바로 톤 단계의 관점으로만 대상을 바라보고 그 톤 단계를 화면에 옮기는 과정이 오늘 시범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쉽게 4단계의 톤으로만 석류를 그렸는데요. 좀 숙달이 돼서 단계를 많이 낼수록 퀄리티가 높고 좀 더 깊이감 있는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리할 점이 있는데요. 톤 단계의 정도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림의 느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밝은 색감 위주로 단계 차이를 적게 줘서 그림을 그리면 일러스트 느낌의 편한 그림이 되고, 밝음, 중간, 어둠의 색감 단계를 크게 가져갈수록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팔레트에 있는 물감을 쓸 때 좀 더 밝은 오페라, 보통의 빨간색인 퍼머먼트 레드, 어두운 빨간색인 크림슨 레이크, 이렇게 팔레트에서 두 칸 이상의 차이가 나는 색깔을 사용해서 그려주면 단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입체감을 확보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단계 차의 중간중간을 이어주는 색감을 좀 더 많이 넣어주면 깊이감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톤 단계를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내어줄 수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 가벼운 그림부터 깊이감 있는 그림까지 그릴 수 있다는 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레슨 톤 단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이상 말 많은 쌤 종명쌤이었습니다.